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1일 일요일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박하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흐름 살펴보시면요. 일요일 아침 전체적으로 짙은 초록불 깔려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현재 비트코인 4%대 오르면서 1,925달러 선 기록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SV가 24%로 높은 상승폭 보이면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코인 마켓캡에서 살펴볼게요. 현재 시장 가치 2,993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65.3%입니다. 상위 100개 암호화폐 순위 보시면요. 대부분의 코인들 20위권까지 모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더 내려가 보더라도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확인해 보시면요. 라토큰이 1위, OKEX가 2위, 코인에그가 3위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 동향은 조금 혼조세가 짙은데요. 거래량을 늘려나가는 거래소만큼 줄여나가는 거래소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 순위 확인해 보시면요. 24시간 기준 거래량 3%대 늘리면서 어제보다 상승한 29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네요. 네, 국내 시세 빗썸에서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1,292만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부분 오름세 보이는 모습이고요.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전일 대비 2%대 오르면서 현재가 1,290만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SV 21%가량 급증하면서 좋은 분위기 보여주고 있네요. 네, 다음으로는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비트코이니스트 기사인데요. 비트코인 선물을 권유하는 분석가의 언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암호화폐 분석가인 존 콜로보스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히 반등하기 전에 8,5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쭉 내려보시면 네. 그는 비트코인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며 결국 사상 최고가인 2만 달러가량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가격 후퇴 시 특히 8,500달러 선에서는 꼭 매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6월 말 비트코인 가격이 13,000달러 선을 돌파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트윗 발언에 따라 시장이 어디로 향할지 비트코인 가격이 정체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비트코인이 중대한 가격 후퇴를 보인다면 비트코인 선물을 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유하는 한 분석가의 언급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건보의 CEO가 블록체인으로 오일 시장의 30%가 절약 가능하다고 언급한 내용의 코인텔레그래프 기사입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인 데이터건보의 앤드류 브루스 대표는 블록체인을 사용함으로써 글로벌 석유 운영업체가 최고 30%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존의 문서 계약 대신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시 석유업계들이 절약할 수 있는 양을 회사 내부 연구를 바탕으로 언급했는데 자료에 따르면 2017년까지 석유와 가스 시장은 2조 6천억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데이터건보는 에퀴노 테크놀로지 벤처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에너지 벤처스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6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투자자들은 930만 달러에 이르는 자금으로 분쟁을 없애고 거래의 자동화로 석유와 가스의 공급망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페이스북 사용자 중 80%는 리브라 사용에 관심이 없다, 즉 20%만이 리브라 사용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분석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애널리스트 브랜드 틸은 설문조사에 응한 600명의 미국 페이스북 사용자 중 20%만이 리브라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면서 해당 조사 결과를 통해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리브라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몇 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리브라가 성공적이라면 2022년이나 23년까지는 영향력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이 자체 암호화폐를 공개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정된 규칙은 깨질 수도 있는데요. 그는 단기적으로는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리브라는 성공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태국 중앙은행이 리브라의 장단점을 평가할 특별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ABM 크립토의 기사입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전 세계의 정책 이반자들 사이에서 조사와 회의의 중심에 있었으며 이틀간의 청문회에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이 계획의 완전한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 속에서 태국 중앙은행은 리브라의 암호화폐를 지지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최근 태국 중앙은행의 총재인 베라타이 산티브라폽은 규제당국의 임무는 프로젝트의 장단점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재는 리브라 프로젝트의 이점들을 열거하며 암호화폐의 출범을 놓고 페이스북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암호화폐를 연구하기 위해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설치됐으며 태스크포스의 승인을 받으면 태국 중앙은행은 디지털 토큰의 검증과 인증 기준을 모니터링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페이스북에게 있어 태국은 리브라에 대해 철저하게 비판적인 나라들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 비칠 수 있겠는데요. 초기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태국의 중립적인 접근이 장기적으로 리브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보시면요. 2019년 7월 CME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현재 0.05% 상승한 1,555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살펴보시더라도 초록불 아주 짙게 켜져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제가 3분 뉴스를 진행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굿모닝 비트코인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새로운 시작이 설레기도 했지만 긴장도 되고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될 텐데요. 지금의 초심 잃지 않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유익하고 알찬 소식들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블록미디어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 흐름 어떻게 이어나갈지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